화성인이 괴력을 과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운동. 옆에서 지켜보는데 아하, 지구인들 못 봤으면 말을 마라. 하루 온종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운동하는데 내가 다 안쓰럽더라고. 와, 지금 이 모습이 운동한 지 45일째 되는 날이었죠. 스컬리 믿어줘요? 난 내 눈으로 직접 보고도 믿기지가 않아요. 대단하다 화성인, You win. 저거 합성은 아니죠? 믿기지 않은 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좋아, 이대로라면 세계대회 극가일까 해볼만 하겠어. 아직 갈 길은 멀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끝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12월 달까지는. 고! 그래 화성인, 우리 한번 해보자. 파이팅 넘치게. 넌 할 수 있어. 아자 아자. 멀더, 누가 보면 멀더가 출전하는 줄 알겠어요. 진정 좀 해요. 내가 진정하게 생겼어요? 이거 잘하면 한국인 최초로 세계대회에서 우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요. 나 봐요. 응원 좀 하게. 화성이나, 이 오빤 너만 믿는다. 우리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해주자. 힘내는 거야. 어? 네, 준비 되셨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약속한 100일의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완성된 화성인의 바디. 과연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지는데. 지구인들 놀랄 준비를 해. 이게 바로 초고속 권영리의 피와타. 그리고 한까지 서려있는 작품, 이름하여 초고속 명품 바디라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거야만 작품 아니겠어요? 인정해요. 뱃살공주 비마녀에서 3단 근육녀로 변신 성공. 대회 5일 전, 어떤 모습일지 빨리 만나보고 싶은데. 낯설지 않은 저 바디라인, 역시 화성이 너구나. 마지막까지 참 열심히 한다. 잘했어. 고마워. 보나마나 예전처럼 온갖 가루들 다 비벼 먹겠지 뭐. 멀더 틀렸어요. 비주얼이 더욱 강렬해진 거요. 잘린 건 없지만 많이 먹어. 살은 너무 없어. 살은 너무 없어. 지구인, 우리도 같은 생각이야. 4주째 무만 먹었잖아. 그렇지. 지금 드시고 있는 거 뭐야? 닭고기랑 계란이랑 무야. 어머, 너무 맛있게 먹는다. 나도 갑자기 야식이 땡기는데. 무는 왜 드시는 거예요? 공유를 끊고 식이섬유 대체로 먹는 건데요. 무가 이제 포만감도 좋고요. 그리고 수분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칼로리도 굉장히 낮고요. 스컬리도 화성이처럼 물 먹어봐요. 단백질 파우더나. 미안해요. 안 먹는 게 낫겠어요. 식사 다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조금 드시는 거예요? 그걸 또 남겼어? 아, 죽지 않을 만큼만 먹으려고 하고요. 대회가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최대한 식사량을 많이 줄여야 되는 상황이라 안 먹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이 먹는 칼로리 한 반 정도까지만 줄인다. 굉장히 힘들죠 지금. 운동하고 밥도 먹었으니 이제 드디어 쉬는 거야? 근데 뭘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아, 나도 좀 보자. 어, 거기 있네. 빨리 폭탄을 터뜨려야지. 설아 씨. 네. 왜 집에 가서 쉬지? 여기서 왜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두 분? 저 여기가 집인데요. 여기가 집이야? 어, 그래. 예전에 집이 따로 있었던 걸로 난 기억하는데. 여기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훈련에 올인하기 위해서. 체육관하고 이제 좀 지금 떨어져 있다 보면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거든요. 근데 앞으로 다이어트 많이 해보면 훈련에 집중하시기 위해서 여기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체력을 아끼기 위해 헬스장에 아예 살림을 차린 화성인 부부. 추워요. 집에서 털옷 입고 있어요. 강아지들까지 헬스장 쪽방 신세가 됐구나. 추운데 고생이 많다. 여기 들어오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두 달 넘었어요. 약간 은둔 고수의 느낌이. 어쩔 수 없이. 외출은 자주 하세요? 외출은 거의 안 하고요. 이 안에서 운동하고 저희가 먹고 자고 다 하기 때문에 뭐 일주일에 한 번? 그 정도 빼고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